이번 연말정산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이 한계에 부딪혀서 법인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한미 두 나라의 조세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들이 새누리당과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조사위를 무력화시키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연말정산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폭발로 마침내 정부 여당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에 처리해서 세금을 많이 낸 국민에게는 차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세수가 그만큼 줄게 돼서 이미 구멍난 국가재정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고 법인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월에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히려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였다고 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세금이 늘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주변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무조건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5월 달에 다시 또 재정산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고.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고 싱글들, 예, 그리고 뭐 결혼했더라도 아이가 없는 집들은 뭐 대부분 지금 이번에 2월 달 월급이 좀 아주 좀 쪼들리게 생겼죠. 특히 세부담이 늘어난 1인 가구 근로자의 불만이 큽니다. 한 30대 미혼 직장인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미리 정산을 해보니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30여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곳으로 나와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너무 적고 또 이번에 바뀌는 새 개정법에 따르면 오히려 더 많이 굉장히 많이 불리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감이 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미혼 직장인과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의 세 부담은 100만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부양가족을 제외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비 지출을 똑같이 했다고 가정할 때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독신 근로자의 세 부담은 종전 239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9만 원 더 늘어납니다. 반면 배우자와 6살 이상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세금은 15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독신과 4인 가구 근로자의 세부담 차이는 83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신 가구의 소비 지출이 4인 가구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서 실제 세부담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연봉 6천만 원의 근로자가 실제로 손해지는 총급여는 5,1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1조 3천억 원을 더 걷는 대신 5,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4,500억 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발표는 사실상 거짓말이 된 겁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공제자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의 14%인 157만 명. 이들 중 새 연말정산 제도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근로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론이 들끓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득 계층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불안, 도대체 어떤 대책은 있는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불안과 공포로 좀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하지 않으면
결국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집계결과 지난해 법인세는 1조 5천억 원 줄고 소득세는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낮추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거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친기업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552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낸 반면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만큼의 세금이 전가된 양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치권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30조 원. 그러나 재원 마련 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2013년 2조 9천억 원, 지난해 7조 9천억 원, 올해 11조 8천억 원 등 2017년까지 모두 50조 원의 세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엔 오히려 세수 결손이 8조 5천억 원, 지난해에는 10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려 했지만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 밀려 무산됐고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 자체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의식해 출산, 유아, 다자녀 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연금저축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세법 개정을 통해 개선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돼 이미 구멍난 정부의 재정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담배세 인상 등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편법을 궁리하기보다 어떤 세목을 어느 정도로 증세할지 정부와 여야, 국민대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벌과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는 연소득 7천만 원이라는 정부의 기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봉 7천만 원이 넘으면 고액 연봉에 속하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한 듯이 말하지만 정부가 정한 또 다른 기준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어도 저리의 융자를 받으며 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만만한 월급쟁이들을 상대로 조삼모사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상위 1% 진짜 부자들의 편법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4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7천만 원 이상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7천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연봉 한 7천에서 갈린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계층은 사실은 연봉 7천만 원 이상인데 정부가 연봉 7천 이상을 고소득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금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7천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걷었다. 이게 정부의 항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거둘 때는 연봉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민이 집을 사기 위해 가장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 은행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름은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까지 그 디딤돌 대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7천만 원이라는 게 그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에 네네. 뭐 비과세 소득을 빼고 말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또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돼도 가능하겠네요. 네,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만 이제 합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이 요 요건에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연봉이 조금 높아도 7천만 네. 원보다 좀 높아도 상관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7천만 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즉 연봉으로 따지면 8천만 원 안팎이 돼도 이때는 이른바 서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집을 사게 만들려는 정부의 주택대출 정책에 따르면 저리에 융자를 받는 서민이 되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좀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뜯어내려 할 때는 7천만 원 이상은 고액 연봉자가 되는 모순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부 기준이 제멋대로니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은 월급쟁이들끼리도 과연 연 7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고액 연봉자인지에 대해 격한 토론을 벌이는 오늘의 한국과는 달리 7천 Members of Congress, I have the high privilege and distinct honor of presenting to you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산층 복원을 위해 상위 1% 진짜 부자들의 편법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연두교설에서 중산층을 복원시키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대학과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ere we too often run onto the rocks is how to pay for these investments. As Americans, we don't mind paying our fair share of taxes as long as everybody else does too. But for far too long, lobbyists have rigged the tax code with loopholes that let some corporations pay nothing while others pay full freight. They've riddled it with giveaways that the super rich don't need while denying a break to middle class families who do.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상위 1%의 편법 탈세를 근절시켜야 하며 이들의 거대한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And let's close the loopholes that lead to inequality by allowing the top 1% to avoid paying taxes on their accumulated wealth. We can use that money to help more families pay for child. 오바마가 제안한 조세 정책 방안은 미국의 보수 정론지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식 발음을 가진 피케티였다고 평할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오바마 개혁안에 따르면 연소득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 이상을 버는 미국 상위 1% 부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늘어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주식을 팔지 않아 차익 실현이 되지 않았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산 1억 원어치 주식이 부모 사망 시 20억 원이 됐고 이를 상속받은 자식 때에 이르러 40억 원이 돼서 이를 팔았다면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20억 원이 아니라 39억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바마는 이에 덧붙여 집권 초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또다시 28%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 우리 돈 350여조 원의 세금을 상위 1%에게 집중적으로 더거도 이를 저소득층 감세와 중산층 자녀들의 학비 지원 등에 쓰겠다는 게 오바마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있던 배당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줄이면 상위 1%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를 막론하고 연 2천만 원의 임대소득까지는 2016년까지 단 한 푼의 세금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소득자들, 진짜 부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정부가 연 7천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은 고액 연봉자들로 분류해서 소득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나서니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정부의 모순된 정책과 고무줄 잣대가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어디서 오셨어요? 뉴스타파 여기에 뉴스타파네? 네, 죄송합니다. 라는 게 대체적으로 카메라 이따위로 찍어오면 편집은 어떻게 해? 다소 거칠기도 하고 결혼하면 인생 쫑나는 거야. 냉소가 지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웃음과 감동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업이지만 분량은 2분 10초 초과입니다. 넌 또 언제 잘라? 국장님 전화! 받지마! 그걸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영업비밀 같은 거 아니냐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할 거면 알고 봐도 티 안 나게 편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진실성에 가장 목말라 하는 것도 PD들 자신일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권성민 PD가 웹툰,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유배라고 표현했다는 거 하고 심리적인 유배죠. 심리적인 유배. 외딴 섬에 가두어두는 것만이 유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업무적으로 저기 소외되고 격리되고 그런 걸 할 때 본인이 유배라는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웹툰을 그리면서 전직 사장을 모욕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의 약속은 문서보다 더 강한 게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 온갖 갈등과 어려움 끝에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만 또다시 논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명한 특위 부위원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자료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갖다줘 세금 도둑 논란을 일으켰고 또 다른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들은 아예 설립 준비단을 해체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차기환, 고영주 씨 등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할 때 예견됐던 일입니다만 과연 새누리당이 세월호 조사를 하자는 건지 방해하겠다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규모가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도 크게 준비되고 있다며 세금 도둑이라고 규정합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회가 아무리 관료들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이 발언의 근거를 묻자 김재원 의원실은 문건 하나를 배포합니다. 조사위 설립 준비단 명의로 된 이 문건에는 125명의 인력과 직제, 241억 원의 예산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수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 준비단은 해당 문건이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설립준비단은 상임위원 올리면 사직상 간에 그런데 뭐 상임위원회 메타회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문건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241억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때.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조사위 부위원장이 조사위에 파견돼 있는 해양수산부 서기관에게 작성하도록 한 뒤 김재원 의원에게 직접 들고 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석태 위원장 등 상임위원단과 협의 없이 혼자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처음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를 저기 김재원 의원실에 직접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실이었나요? 보자. 다음에 얘기하시죠. 아니, 어떤 취지로 그렇게 좀 하신 거였는지 이게 아마 공식 문건은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또 따라오실래나? 취재 내용을 근거로 계속 추궁하자 결국 시인했습니다. 조직과 예산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정부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돼요. 실무진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부랴부랴 설명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김재원 그분이 저기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길래 네. 그거 저 약속을 잡아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조 부위원장이 이 사안을 왜 김재원 의원과 협의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조사위 준비단은 지금까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인력 규모와 직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와 운영위 소속이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 부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실에 조사위 내부 자료를 넘긴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재원 의원의 16일 세금 도둑 발언을 문건 내용과 비교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는 125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을 4명, 3, 4급을 2명, 4급을 15명, 4급에서 5급을 2명, 5급을 38명 이렇게 두면서 또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는 김재원 의원이 해당 문건을 직접 보고 읽었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 결과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오전 9시. 조 부위원장이 문건을 들고 김 의원을 찾아갈 시각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이미 보고받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문제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 역시 김재원 의원실의 요구로 조대환 부위원장과 해수부 파견 직원이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그 전에 먼저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한 번 이상은. 그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그대로 그냥 뭐 전해 드렸던 것 같은 거 기억은. 요청은 일단 의원님 쪽에서 하신 거네요. 그 관련 자료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김재원 의원은 조대환 부위원장 등을 통해 세월호 조사위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세월호 진상조사 흔들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위원은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세월호 특별법 9조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위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행위인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유감이다. 김재원 의원에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새누리당 추천 조사위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황전원 조사위원. 현행 세월호 조사위의 설립 준비단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는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채 설치한 불법 유령 조직이므로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비호하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일베 게시판 글을 퍼날랐던 차기환 조사위원. 지금 이게 일반 직원보다도 더 중요한 설립 준비단 위원들 갖다가 이런 방부도 없이 어떻게 이걸 뽑아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내가? 저기요. 내가 자문위원입니까? 예. 저기 좀 예, 됐고요. 저기 예, 아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랑 경감 말씀만 해보세요. 저는 예.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저기. 그러나 조사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설립 준비단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공유되면서 이들의 황당한 요구는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대환 부위원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누군가에게 논의 진행 상황을 전화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준비 추진단 해체 건이 상정은 됐지만 부결됐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말씀 드릴 수 없어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공식 출범하지도 않은 세월호 조사위를 흔드는 이 같은 모습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김재원 의원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김재원 의원이 작성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대외비 공문. 야당이 제시한 특별법안은 유족 보상과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 문화일보 하단 광고에 이 내용이 요약돼 실립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들에 대한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매도됐고 SNS와 전단지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습니다. 광고주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로 드러났고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우리가 그 어버이연합이 그러면 돈이 어딨냐? 네. 응? 돈이 어딨냐? 이 돈의 출처를 밝히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문화일보랑 새누리당이. 그래갖고 이완구 대표가 이 광고 누가 시켰냐고 막 화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김영호 씨에 대한 마타도어성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언론을 향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별법 제정이 이제 11월 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인양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위 조사 위원단을 꾸리는데 뭐 125명 정도 예상을 하니까 뭐 세금 도둑이라고 말도 했었고 막 너무 세금을 막대하게 써 간다는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데 이게 다 국민들 현혹시키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조사위원 17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 조사위의 공식 활동이 언제부터 가능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산시켜버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 내란 음모는 없었고 소위 아로의 실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애초 아로라는 것은 국정원에 제보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보자 본인도 그것이 추측이라고 말했고 2심 재판부는
R.O.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판단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R.O.의 실체가 있을 뿐 아니라 당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는 완전히 다른 대법원 판결로 헌재의 해산 결정이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의한 꼼수 결정이 아니었는지, 최고재판소가 꼼수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국가인지 깊은 의문이 남게 됐습니다. 증세는 없다고 해놓고 담뱃값 인상과 연말 정산을 통해 국민 주머니를 몰래 털어가는 꼼수 증세를 벌인 것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겪은 국민 앞에 내놓은 인적 쇄신안이라는 것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은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꼼수 쇄신입니다. 임기 2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꼼수 정부를 창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